우리 신랑 전자동 어르신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전자동 단장님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쿵짝짝짝쿵짝짝짝 해야지. 그래야 나오지. 어? 했어요? 아.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전자동 분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우, 난 전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아우, 무슨 여자가 무슨 매력 없이 그 뭔 짓거리냐, 그게. 우리 초롱이 봐라, 얼마나 앉아있는 모습이 그 섹시하게 예리언니. 아우, 나 진짜 도 사실 저 마누라, 마누라예요. 여덟 번째 마누라. 왜냐면 첫 번째는 죽어버렸고, 두 번째는 임신해서 보내버렸고, 세 번째는 여기 앉아있고, 네 번째는 어디냐, 이쪽에 있고. 형수, 미안해. 아, 저런 데가 좀 선선해져서, 우리, 아, 관광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자리 좀 해주시면은, 우리 각선이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좋은 공연을 모셔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이쪽에서 어떤 여주에서 뵀다고 이렇게, 여주 맞죠? 이천인가? 거기가? 이천 고모님, 이천서 오신 어머님이 어느 분이시죠? 저기, 여보, 저 내 얘기 좀 들으면 안 될까? 아, 나 열심히 얘기하는데 니네끼리 그냥 들어가고 싶어. 저기, 고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엄마가 더 웃기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무슨 시명대도 아니고 멘트가 왜 그려. 어저께는 저한테 잠깐 오셔가지고 많으신 분들이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는데, 그래요. 저희는 시행사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시고 싶으시다라면 메시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특별히 아까는 우리 저 몽실 품바님이 나와서 뭐 대부라고 그랬는데, 대부는 따로 있어요. 대부는 지금 저 차 안에서 지금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가피라고, 약방의 감초 오가피가 오늘은 또 특별히 토요일이라고 저희 각시 파트너 초롱이랑 둘이 와서 잠시 후에 많으신 분들이 자리를 해주시면 오가피와 초롱의 이색적인 만담 경연대회를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특히 멀리서 이렇게 또 동생 얼굴도 찍어주겠다고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영상 감독님의 주인공, 혹시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그 유튜브라고 있죠? 핸드폰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 대한민국에 또 최고로 쳐주는 각설이가 하나 있어요. 여자가. 근데 이름은 되지 않을게요. 남의 집 구석이니까. 그 여자를 우리 바로 앞에 계신 카메라 감독님께서 올려주셔서 스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영상 감독님의 주인공, 우리 장털보 감독님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우리 감독님들 전국 어디라도 공연을 하는 장소만 다 찾아다닙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집 구석에 가서 조금 색다른 물건을 하나 봐서 제대로 찍어서 올려서 스타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새끼가 그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각설이들이 허건 날라면, 쉬고 들어간다. 이거 안 하는 각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나는 안 한다. 왜 안 하냐고? 할지 모르니까. 솔직히 몰라서 안 해. 그래, 또 각설이 타는 걸 전문으로 부르면 오가피가 또 준비하고 있어요. 좀 많이 지금 자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서,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저희 팀의 멤버죠. 우리 만돌이 품바님이 정말 북의 달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이라고 그러나요? 베이징, 중국에서 올림픽 열릴 때, 그때 당당히 대한민국 각세계의 대표로 가서 북을 치면서 전 세계에 우렁찬 음악을 펼치고 돌아온 우리 만돌품바님께서 오늘은 불쇼, 촛불쇼 함께 이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뭐 와주신 분들이 뭐 그때까지 자리 내주시면 고맙겠죠. 그래서 저는 들러리 약방의 감초로 제가 조금 하다가, 우리 동료 우리 오가피 품바님이 준비가 되면 제가 여러분께 사람 좀 모아놓고 인사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뭐 준비됐어요? 네? 공항이면 가지 마세요. 뭐. 지금 시간 하지 마세요. 자, 빈깡통을 해주세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빈깡통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죠. 내 말이 맞다. 박수 세 번 시작. 그래, 형들 어저께 술 먹은 거 안 깼어? 아, 지금 먹고 있구나. 그 형은 태어날 때 뭐 줄고 내요. 태어났어? 빈손으로 태어났잖아.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아, 근데 살면서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자, 요거는 니네들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자, 박상철의 노래죠. 자, 빈깡동부터 출발합니다. 엄마 갑시다. 그치? 옳지! 예뻐! 가보세요!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은 부자 빈깡통이 나가신다 알지? 돈 없으면 어때서 부자라면 어때서 나를 놓으시지 마 알지? 돈은 좀 있어요. 야, 봉실아. 집에 가면 한 2천만 원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 송탄에 사는 우리 친구가 갑자기 무슨 술을 많이 먹어서 다리가 수술한다는 데가 1,8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새끼가 안 갖고 있네요. 그래서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없이 살아도 마음이 편해야 온갖 잡병이 오지 않고 또 이런 데 오셔서 한 번씩 즐기시고 남들 웃을 때 따라 웃어주시고 그리고 박수 많이 쳐주시면 자신의 건강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형 집에 가게? 갈라고? 샤워하고 온다고? 뭐 그 얼굴에 샤워하면 할로지냐?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도 샤워 안 한 지 3일 됐어 지금. 아우지 갈아입고 그래요. 조금 이따가 이쁜 여자들 많이 와요. 아 옆에 근데 왔다 그냥 가. 근데 엿은 팔았냐? 어떻게 엿장수가 엿을 안 팔고 이상한 것만 팔고 있네. 아 옷가래가 없어요? 옷가래는 일본 말이에요. 우리말로 해주세요. 쩐이 없다 그러세요. 쩐이 없다. 아 돈이 없다 그렇죠. 돈. 아 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도 그래도 돈을 벌겠다고 우리 각설이가 나와서 이렇게 남들한테 도움받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죠? 어머니 네. 네? 중국에서 오셨어요? 아 당진
여기 당진 분들 많아요. 우리 식구들 거기가 당진에서 왔어요. 저기서 당진이 이제 경상도 당진, 당진 얘기하시는 거죠? 아, 충청도구나, 당진이. 어. 우리 초롱이는 어디서 왔지? 전주. 어, 좋아. 여기도 기억이요. 경상도 전주에서. 어?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북도요. 전라북도요? 맞아, 안 맞아, 큰 게. 어? 또 쉽으라, 무슨 팰 것 같다, 잘하면. 씨. 나 괜히 말 시켰나 봐, 선현한테. 아, 사람 좀 모이라고, 어, 제가. 아, 사실 그래야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면서 여러분들 웃긴다는 거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멘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보지다고 웃겨도 봐주는 관객이 없으면 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삐끼라고 그러죠. 삐끼. 혹시 우리 삐끼가 뭔지 아세요? 삐끼? This is the 삐끼. You know understand 삐끼? 아, 손이 뭐라고 하는 거. 그렇지. 그걸 삐끼라고 그래요. 그래서 삐끼로 제가 일단 세 사람은 모아놨거든요. 어떻게 다섯 사람만 더 오면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경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친구는 우리가 멀리 앉아있냐? 가까이 앉아있으면 안 되겠니?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니? 세상에. 아, 그래도 친구 얼굴 보겠다고? 어, 세상에. 송타서 여기까지. 이 새끼도 할 일 되게 없어요. 송타서 여기까지 놀고 오면은. 감독님 제 친구예요. 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전자동의 체면을 많이 살려주고 있네요. 자, 노래를 준비되고 있습니까? 저렇게 가져왔어요? 음악 내려야 돼요, 여러분? 네, 잠깐만. 잠깐만 내려야지 돼요? 아, 점프. 근데 저 감독님 되세요? 네, 제가 아, 네 거세요? 시부라 뭐 사람 말을 괜히 안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사실 어저께 저희들이 써보니까 전기가 조금 저희들한테 조금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기가 딸리지 않게 오늘 우리 식구들이 두 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전기를 빵빵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분이면 돼요? 한 5분이면 돼요? 한 5분만 가지 마세요. 그동안 감독님 한 5분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음악이 자꾸 삐지고 막 이러니까 어떤 오가피가 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출력이 딸리면 또 마이크를 안 잡는다네.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5분만 감독님 오케이? 자, 5분만 있다가 가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혹시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커피? 오케이. 또 형님은? 아, 처먹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쪽에 이가 공연을 하면서 손님도 몇 분 안 계시는데 저 비싼 수박을 갖다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드리는 경우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기 선생님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른 데는 지네들 처먹기 바빠요. 근데 우리는 안 먹어도 우리 오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구경하시라고. 저 물에서 나오셨나 봐요? 물에서? 물이 좀 어때요? 물 좋아요? 저 물이 들어왔습니까? 아까는 물이 빠져가지고 들어가려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저 아버님하고 우리 형님하고는 어떻게 한 가족이신가 봐요? 어쩌면 얼굴 모지방이 똑같이 생겼을까? 형님 동생 사이세요? 아, 그래서 뒤에 계신 분은 우리 형님 사모님 되시고. 근데 제 형수가 저게 다른 남자랑 왔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형님이 100번 낫네. 아, 어서오세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별일 없었죠? 왜 다 드리는데 왜 여기는 왜 안 드리냐? 누구는 입이고 누군 주댕이냐? 이쪽에도 드려야지. 저 손님 삐져서 가면 네가 책임질래? 지금 오셨다고? 지금 저기 수박을 쓸고 있는 우리 몽실이는 대한민국이 인정해주는 서비스교의 1인자입니다. 원래 제가 청량리 588에 있었는데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지금 요식업으로 베꼈어요. 열심히 하세요. 야, 오늘들 어쩌면 때깔이 이게 이쁘냐. 이거가 내 겁니다. 여덟 번째 마누라. 박수 한번 주실래요? 난 2년 죽는 날이 제삿날이요. 어떻게 생기 이렇게 생겼는가 몰라. 나 이쪽에 있는 애가 괜찮은데 이게 눈이 높아가지고. 자, 연모 여러분이 신청하셨어요. 연모. 연모 신청하신 분 가셨어요? 자, 박우철의 노래죠. 연모 하나 모셔드리고 대포를 빨리 해서 신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와 왔던 길이 바꿀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멀어보지만 당신을 떠났어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원래 다른 놈의 이 정도면 박수 쳐준다 쪽팔라 뒤질 것 같아 진짜 아, 수박 괜히 줬나 봐 누가 수박 줬나 씨 수박 먹나 박수 안 친다 지랄아 얘네들은 왜 주냐 고백하고 나왔는데 이도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 하나 약속이나 한대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이 멈출 수 있나 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은 떠났어도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차리야 다가리 수교 경례 이 각설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혹시 몇 명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각설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모르시죠? 약 한 1000명, 감독님 몇 명이죠? 정확하게? 830명. 830명이라는 인원수가 있어요. 모르셨죠? 그 830명이 한 가정에 두 명씩만 있다고 따져도 1000명이 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거철에 각설이만 꼬셔도 무조건 표팟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 많은 각설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대중적으로 남이 다 알 수 있는 노래 이러고 뭐 경쾌한 거 이런 걸 가는데 사실 각설이가 나와서 이런 노래 부르면요 어저께도요 어떤 각설이가 나와가지고 느린 노래 부르고 폼 잡다가 어제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각설이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이런 노래 부르니까 벌써 송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부를 알려가지고 뭐 가수도 아닌데 저거 왜 듣고 있냐고 어디 갔다가 지금 오고 자빠졌잖아요 지금 니네들은 어디 갔다 오세요? 그게 내가 보기 싫었어? 더워서 날씨가 덥긴 덥구나 날씨가 더우니까 어쩔 수가 없네 자 그럼 경쾌하게 저기 그리고 저기 단장님 저 초롱이 매니저님 살살 준비하세요 꼼꼼히 좀 한번 올라가셔야죠 뭘 저 어딜 쳐다보고 자빠졌냐 니네들 준비했다가 사람들 몸이 이제 하라니까 그래 뭐 그 얼굴 올라가려고 그랬어? 아니야 그 얼굴은 그려야지 그냥 올라가지 바로 왜? 뭐? 그럼 이 시간에 그럼 말하러 계속 때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이 멍청이들아 이런 도가리도 좀 까고 어 이빨도 좀 까고 그래야지 이 각설이는 어리 앞에 장관님이 계시지만은 거기가 북장구 막 치고 막 이런 걸 많이 해요 나는 사실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친구가 멀리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북장구 시간 난다 때리면서 분위기 한번 바꾸고 그리고 저쪽에 우리 저 고모님께서는 지금 저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에 고민의 길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 집구석에 바쁘시면 가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절대 가는 사람을 잡지 않고 오시는 분만 저희는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은 아버님 좀 추우셔서 나오셨어요? 물에서? 아 저는 좀 추워지네요 이 동해안 쪽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6시 이후로는 물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여기는 서해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죠? 그래요. 근데 물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요. 그, 저기 평택 송탄 쪽에도 물이 서해안인가요? 무슨 안이죠? 그쪽에는? 서해안. 서해안 물이 좋지는 않은데,
잡아먹을 게 많다고. 우리 저쪽에 저 사장님, 사장님은 저기 저 혹시 서해안, 동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안이 좋죠. 저 수준이 있네요. 집구석은 어디시죠? 네? 집구석이 없어요? 우리하고 동동한 위치네. 근데 그 뭘 그렇게 처먹고 계세요? 수박? 아, 이거? 참, 엿을 몇 가지 먹고 앉아있네. 좀 이쁘게 잘 쓰세요. 그리고 저, 이천 고모님, 노래를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하는 성의가 이뻐서라도, 어지간하면 지금부터 제가 노래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일어나다 걸리면, 내가 담배부터 콧구멍을 지져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예? 근데 이 누나한테 물어봤는데 왜 네가 대답하고 자빠졌어요? 한 번씩 얘기를 해주세요. 식사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이 금방은 뭐 횟집이 나서는지 몰라도 저희도 밥을 먹을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저께 와가지고 밥 먹을 때 없어가지고 모처럼 만에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7그릇을 시켰어요. 아, 무슨 놈의 볶음밥에 그렇게 맛없냐. 나 그렇게 맛없는 볶음밥 처음 보네, 세상에. 식구 7명이 전부 다 두 숟가락씩 뜨고 나눴어요. 돈만 182,757원 나왔잖아요. 바꿔봤다 더럽게 비싸했지 않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인천이 처먹을 건 많아요. 송탄도 많지만. 빠른 걸로 한 두 개만 메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시면은 여러분들이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은 우리 저 장 감독님께서 모처럼 만에 전자동인 걸 찍는다고 오셔가지고 지금 계속 한숨만 쉬고 있어요. 시부나 저 새끼가 난뛸 텐데 난 뛰지 않고 계속 노가리만 깎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형님 나 스스로 올라가면 하는 거 알잖아요. 예, 조금 마음에 안 드더라도 그냥 네가 이어하세요. 그치요? 어차피 뭐 잔치도 했는데 뭐 인생 끝난 거지 뭐. 자, 빠른 거 준비된 거 있어요? 자, 선임 땡기기 작성! 사운드 원으로! 어슝! 으쌰! 으쌰! 골목길 지나 오늘도 신나게 놀아가다
또 신나게 돌아가네. 김댕기 노래방 중
그래도 혼자 땀 흘리고 있으니까 남들이 뭐 병신 체육대 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협조 좀 해줘, 오케이? 우리는 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엉아도 춤 췄잖아. 그래서 엉아가 솟선수면 내가 차리엇! 노래가 끝나면 차리엇! 경례를 와! 앵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연습 한번 해봐. 오케이? 잘하나 볼게. 아, 그거 하지 말고 만나 한번 해볼게. 자, 노래가 끝났다. 차리엇! 차려서 쥐가 오고 자빠졌네. 그거 내가 해야지, 왜 엄마가 해. 내가 이제 차렷 경례로 엄마들은 와 앵콜 앵콜 이렇게 세 번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아. 아버지 혼자 해봐. 응? 내가 노래 끝났어. 자, 차렷 노래가 끝났다. 경례. 잘했어요. 저지랄이야, 다시. 얘기했더니 갔다 왔나 봐요. 내가 노래가 끝나면 저 뒤에 엄마들 하는 거 한번 봐봐. 항상 이게 아버지들은 템포가 늦네. 엄마들이 빨라, 진짜야. 어?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엄마들이 정말 대가리가 좋잖아. 내가 한번 해보기야. 어와,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자, 노래가 끝났다. 차렷. 경례를. 와, 앵콜. 앵콜 세 번 하는 거, 오케이? 자, 노래가 끝났다. 차렷. 대가리 수녀 경례. 시킨다고도 하고 좀 보자.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깍두기 인사라고요? 그래요. 근데 깍두기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니까 저는 사실 깍두기 별로 안 좋아해요. 깍두기가 뭐냐면 김치 깍두기가 아니고 옛날에 그 젊은 사람들 머리 빡빡한 양반들을 깍두기라고 그랬어요. 형 내 말이 맞지? 주먹세비들.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게 배꼽 인사를 하면 남들한테 부담을 느껴. 그래서 이쁘게 각설이 멘트로 노래가 끝났다. 체력! 첫받치고 경례 이렇게 하면 박수 쳐주고 앵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시베라 삥 치고 싶은데 이것도 다 봐가지고 삥을 못 치겠네. 몇 분 안 되니까. 감독님 이것도 많으면 삥 치기 좋아. 몇 개 안 되면 삥을 칠 수가 없네. 아빠 그거 지워주세요. 아니, 지워주세요. 그리고 그나마 또 우리 송다서 저기 누님 이천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오셨어요? 평택에서 오셨어요. 근데 제 친구입니다. 너 시부라 반말하고 있네, 이거. 아, 괜히 말 시켰나 봐, 진짜. 그래요. 뭐 평택에 어디서 오시든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동네에서. 그래. 이 바람을 쐬러,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 내내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하루 쉬는 날 이렇게 역마살이 있다가 보니까 부부가 함께 그동안 여보 우리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짝짓기도 못했는데 나가서 오래간만에 애들을 피해서 짝짓기 한번 하고 옵시다. 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박수 한번 쳐줘요. 우리 친구예요. 아유, 평소 고마워. 그래, 작년보다 이뻐졌네. 요즘에 형이 속 안 새기지? 그래. 넌 속속에 맞아 뒤진다, 진짜. 이런 형수가 어딨니? 그리고 형만 얘기할 게 아니야. 이쪽에 형도 잘하고 있지? 하라고 있어, 형수한테? 콜라라도 못해. 시그라, 대답을 안 하고 템포가 늦구만 그래, 이건 또. 이렇게 바로 나와야지. 형수한테 잘하고 있지요? 예, 아무튼. 시그라, 이 새끼도 대답 안 하네, 이거. 그러면 형은 형수한테 잘하고 있시요? 예. 이렇게 나와야지, 멍청아. 그걸 못하냐? 어이구. 나한테 한번 물어봐. 형수한테 잘하고 있어요? 한번 해봐. 시작.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새끼 웃긴데, 이거. 멘트를 나보다 조절하는 것 같아. 아무튼 이런데 오시면요,
날은 덥지만은 아,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조금 짜증나고 더우시지만 저희들은 대가리 지진납니다. 사람이 100명이 있어서 공연을 하면요,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도 코에 방구만 껴도 막 웃어요. 근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대가리 지진나요. 어저께도 12명이나 마저 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쪽에 우리 누님도 혼자 계시니까 외롭잖아요. 여기 오시면요, 식구가 일심동체가 돼서 한마음으로, 각설이 마당은 뭐예요? 공유하는 마당이에요. 같이 어울리는 장소. 그 내가 무대도 야 잘한다 그러고 박수치고 웃고 이러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떤 사람은 현재 274인데 아직까지 살고 자빠졌네. 각설 좋아하다 보니까 내 말이 맞다. 박수 세 번 시작. 아버지는 앞으로 200년은 더 살 거다. 진짜 벽에 똥 치다까지 산다 진짜. 응, 그래요. 돈 많아서 세상을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저기 영탁이 형도 있지만 영탁이 형 나이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79이냐 79이에요. 근데 욕심이 앞으로 500년 더 사는데 사람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응. 근데 형 앞으로 몇 년만 살게요? 왜 대답을 안 해? 갑자기 들으니까 할 말이 없나 보다. 우리 저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요, 마이크 딱 들이대면 못 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이크 딱 들이댔을 때 형님한테 마이크 들이댈게. 아 형님 저런 법 잡수꾼 나오셨나요? 아 못해. 내가 뭐 죽어버려야 돼. 대답을 하라고 대답을. 저녁 먹었어요 그러면은 네. 먹었으면 네. 안 먹었으면 아니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한번 해봐. 저녁 드셨어요? 예 안 먹. 예, 안 먹었으면 빼고. 그러면 말하기 귀찮으면 대가리만 한번 끄떡하면 네. 돼요. 오케이? 저녁 드셨어요? 네. 지금 오겹다고 하시네. 참,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 참 말은 잘 들어요. 왜냐? 시대가 흐름이다 보니까. 아, 우리 식구들이 나와서 북장 한번 치고 우리 새끼들, 손님들을 불러 모으고 싶은데, 아, 날이 더우니까 전 그런 거 안 시켜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장감독님 계시지만 내가 어떤 팀에 있었어요. 이 새끼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뜨거운 날에 하루에 각, 이 난타 치는 거라네나? 난타 북장구 치는 걸 뭐라 그러죠? 북장구 치는 걸 뭐라 그래요? 난타. 그 난타를 하루에 12번씩 시켜. 11번 시키면 그날 일당을 안 줘. 그 새끼는 싸가지 되게 없는 새끼야. 누군지는 몰라. 내가 얘기는 못해. 왜냐하면 내가 얘기했다 맞아 뒤질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 난타를 절대 안 칩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쳤거든요. 해도 되냐? 이 새끼도 대답 안 하는 게 하기 싫구만. 난타가 식구들이 나와서 쳐야 되는데, 이 난타라는 거는, 제가, 아, 우리 친구들 앞에 있지만은, 이 각소리가 나와가지고 북장구 치는 건 기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볼 때, 대답하기 쉽게 귀찮으시고, 어떤 아자가 이쪽에 누님이 이렇게 파는 거 5만원짜리 주셨는데, 저 혹시 주시고 나서 속상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근데 아까부터 가만히 눈동자를 쳐다보니까 나 잘못 주고 후회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미안해 미치겠네. 이모 돈을 드릴까? 그건 아니지. 어차피 마음이 내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주신 거죠. 아 그럼 저 이모는 결혼을 하셨어요? 안 했어요? 처녀예요? 이게 또 지정신이 아니네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이쁘듯 시집을 안 갔어요? 대한민국 남자 새끼들 문제 있다니까요. 꼭 여자가 끼를 부리고 어우 안녕하세요 어우 술 한잔 사주세요 어우 차 빠지고 싶어 이런 여자만 좋아해. 이렇게 요조숙녀 같은 분들은 정말 좋아. 몰라 그거를. 형이 어디 갔냐? 이 남자가 지랄하고 멘트 시킬 남자가 없네. 형이 제일 낫다. 형이 볼 때 저 정도 인물이면 어떠냐? 좋죠. 이 새끼는 눈깔이 제대로 베겼네. 지 마누라 옆에 다니고 남의 여자 이쁘단다. 저기 우리 젊은 처자는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면은 여자가 괜찮아요? 그쵸? 근데 옆에 계신 분도 만만치 않네요. 혹시 저기 좀 뭐, 외국에서 오셨나봐요? 대가리가 이렇게 색깔이 이상해요. 우리 딸들도 여기 와있지만은 머리가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고, 여기 저런 금빛 색깔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에 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박상철의 무조건이란 노래처럼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은 신민을 벌라고 탈락하는 여자가 바로 저런 여자분이에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 머리가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가 맞아요? 그럼 맞으면 대가리 한번 끄떡해줘. 오케이? 아니면 옆으로 두 번 해주고. 오케이? 내 말이 맞아요? 옳지. 말 잘 듣네. 밥은 처먹었어요? 아, 안 처먹었구나. 이쪽에 누님은 밥 먹었어요? 이 누나도 말 잘 듣네. 아 그러면 신랑이랑 같이 왔어요? 그랬구나. 그 신랑 집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여기도 보통 여자들이 아니네. 이쪽에 이 누나는 시집을 못 갔고 저 누나는 저렇게 이쁜 얼굴에 세상에 신랑이 집 나가고 이쪽에 신랑은 어디 갔어요?
뭐 얼마나 속세기면 신랑이 옆에 있는 것도 모른다 멍청아. 그죠? 형수는 신랑이 어디 갔어요? 형수도 몰라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이 정도 나와야지. 벌써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남자 옆에 있는데도 신랑 어디 갔어요? 이러면은 특히 여자들은 안 그래도 남자들이 옆에 부인이 조금 떨어져 있잖아. 그 옆에 가가지고 혹시 저기 저 혼자 오셨나요? 여러분? 네. 결혼을 하셨나요? 대답하면 옆에 마누라한테 마저 뒤질까봐 한번 물어볼게. 혹시 저 결혼을 하셨나요? 어 근데 솔직하다 이 새끼는 진짜. 어. 어디서 오셨나요? 저희 안산에서 왔어요. 안산? 우리 동네에서 왔네. 아 우리 집이 시화예요. 아, 안산하고 시화하고 가깝죠? 어쩐지 얼굴이 많이 본 얼굴이더라. 그쵸? 그 안산 몇 동에 사시죠? 안산 1동? 어쩐지 많이 본 얼굴이다 야. 형수도 그때 그 형수 맞지? 그랬네. 결혼한 지 뭐 얼마 안 됐잖아. 그치? 난 족치게 하니까 그래. 아직 슬라이 자녀분은 아직 4명? 이 쥐새끼도 지정신이 아니다 이거. 아니 젊은 나이에 애를 넷이나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키웠어? 아 돌싱. 아, 그래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어, 혹시 뭐 돈은 가지고 나오시고? 어, 한 10,000원 하나 주면 안 되겠냐? 얼굴 보니까 괜찮을 것 같네. 그래. 우리 장감독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카메라 뒤에서 떠드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앞으로 빨리 나갈게요. 두 분 행복하시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팥뿌리가 묵사발이 될 때까지 행복하세요. 이 이상 좋은 얘기 없잖아요. 여보 사랑해 한번 해줘. 여보 사랑해요. 아 좋네. 그러면 언니는 뭐라 그럴 거야? 아, 미투 해라 바보야. 아유. 다시 여보 사랑해 시작. 여보 사랑해. 옳지. 미투.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저께 미투 하다가 잡혀갔다. 요즘 미투랑 매트가 별로 안 좋아. 아, 자 빠른 노래를 제가 두 개를 불렀는데요. 아 우리 자리하신 분들이 보통 각설이들이 이제 공연을 다니다 보면 노래 한 토고 하고 뭐 팔고 물건 팔고 이럽니다. 근데 여기는 물건 팔 장소가 못 돼서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할게요. 장소 물건 안 팝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키실 때 호박엿도 안 팝니다. 이게 지금 대가리에 이제 몇 개 꼽혔잖아요. 아까 이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애가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몰랐어. 근데 이거 끼고 나니까 애가 사랑한테 보이잖아. 내 말이 맞다 박수 세 번 시작. 어, 내 말이 틀렸다 박수 세 번 시작. 꼭 돈 안 준 것들이 박수 친다니까 지랄하고. 아이고 어, 그 한국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님 저녁이 좀 선선해졌죠? 에? 뭐 중국에서 왔냐? 인사하는데 대답을 다 그렇게 나와. 형님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셨죠? 그럼 이제 가시지 마세요. 이제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까 저희들이 공연 멋있게 보여드릴게요. 아 그러면 우리 형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동탄? 아 동탄이면 대탄 옆에 내가 동탄인가? 수원 옆에! 아 수원 옆에? 내가 그때 물어봤냐 멍청아. 지가 대답했네 씨. 동탄 좋은 동네에서 오셨네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열심히 하라고. 야 각설들이 낮에 저기 뜨거울 때도 마이크를 잡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선선해지가 할 맛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요 불쇼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새끼 돈도 안 주고 말 되게 많네 이제 보니까. 나 웬만하면 나 형이라도 사보달라 했는데 저 눈인 거예요? 아 미안해 형님. 큰 눈인 거였었구나. 아 그래. 어, 별일 없었지? 아 그래야 그래야. 왜냐면 손님은 왕이니까. 근데 난 아무래도 아까운 게 이쪽에 우리 처제 되시는 것 같은데 처제가 아직 혼자 돌싱이라니까. 저기 돌싱 우리 저 혹시 주변에 좋은 남자 있으면은 좀 저한테 소개 좀 해줘요. 어, 우리 누님 얼굴도 이쁘지만은 에? 에? 누굴 소개시켜달라고? 나를 시켜달라고? 아, 취직시켜달라고? 그래 이리 와. 그럼 취직시켜. 그래 그래 알았어. 이 정도 인물이면 엊그저께 어떤 각선이 새끼가 마이크로 저 우리 감독님 보셨는가 몰라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올라온 거야. 아, 그거 감독님이 찍은 거야 양푼이 거? 그래가지고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대한민국 제일 이쁜 모델 아가씨가 양푼이하고 미쳐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다고. 세상에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갔네.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나 그렇게 해라고 박수 세 번 시작. 너 이 새끼 끝까지 안 치고 있냐 근데. 아니 그렇게 내가 좋은 얘기 해도 왜 너만 안 치고 있냐. 어? 내가 형수 이쁘다 했는데. 왜냐면 여자는 일단은 이쁘고 봐야 돼. 우리 마누라 봐. 여보 손 한번 흔들어 봐. 솔직히 저게 얼굴이냐 대박 그러시지. 어, 근데 마음이 착해. 내가 마음이 착해서 내가 얘랑 살고 있어 진짜야. 어, 여러분 이 두 사람 잘 살아보라고 사랑해.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애가 마음씨도 착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개미처럼 일도 열심히 하고 인간성도 좋은데 인연이 술만 처먹으면 위아래로 못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아침 11시 20분에 이혼했습니다. 들어가 이제 들어가. 그리고 11시 30분부터 저기 앉아있는 년 전연하고 삽니다. 이름이 초롱이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얘보다 조금 제가 낫지요? 일단 여자는 키가 크고 뿌대가 여보 품 한번 잡아줘 이쁘게 옳지? 옳지 그렇지 무대처럼 짜자자잔 짜자자잔 인연이 원래 스트릿쇼 출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춤을 잘 추는가 몰라. 그런 거를 조금 이따가 우리 초롱이가 나와서 우리 자기의 명 건비 오과 비랑 인사드리기로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많이 자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노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노래 한 곡만 여러분의 신청곡을 제가 받고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서 난타 한번 멋있게 한번 칠게. 복장 한번 치고 여러분들을 쭉 당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노래 하나 해라. 박수 세 번 시작. 야, 하지 말고 들어가라. 박수 세 번 시작. 아 대가뼈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 그럼 저기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저기 이제 돌씨 혹시 좋아하는 노래 계세요? 제가 노래를 레퍼토리가 한 2만 곡 돼요. 예. 네. 그렇지.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옥경이요. 멍경이? 이 새끼 나이 많네 이제 보니까. 옥경이가 나온 지 10년이 넘은 노래인데 그걸 그 나이에 그 노래 신청해? 아 혹시 부인이 옥경이세요? 아 옥경이 이쪽에는 이쪽에 뭐야 그때인가요? 이재석이 그 집 앞 이것도 똑같네 세상에. 그 노래가 1970년대 노래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집 앞 그 다음에 옥경이 두 곡 메드리로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풍자 한번 치면서 여러분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형은 조금 템포가 늦었네.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이제 초롱이 나와서 그걸 해줄 거야. 오케이. 두 곡만 제가 인사드릴게요. 저기 이제 그 집 앞 누가 신청하셨죠? 악사 한번 하세요. 저 혼자 오셨어요? 애기 아빠 없으시고? 시집 안 가시고? 뭐 그걸 그래 가겠냐 지랄하고. 몰라 또 돈만 원 주면 내가 자리 줄지도 몰라. 만 원만 줘. 그래요. 야 오늘 물 줬나? 얘들아 옆팔지 말아 절대. 그래. 세상에. 중전마마 뭐하니 서울경찰 준비해주지. 성은이 하늘 갔소이다. 통촉하시옵소서. 배에다 껴주고 뭐냐? 엔딩을 눌러야지. 봐봐 엔딩 한번 눌러봐. 엔딩 옳지 그거에서 자 항상 잠깐만 내가 큐하면 이제 사운드 키워가지고 왜냐면 다른 각설이든요 팁 받잖아요. 그럼 대감이야 까딱해요. 근데 나는 남자잖아요. 여자분이 줬잖아요. 부담을 어떻게 할 거예요? 몸으로 때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 내가 보기 좋으라고 돈을 딱지만 대왕 대비마마 통촉하시옵소서 인사하는 거예요. 괜찮지요? 아니 그걸 하지 말고 엔딩만 놓죠.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저 아까 저기 저 우리 저 누나도 5만원짜리 하나 주셨죠. 근데 지금 시간 조금 늦었지만 늦었어도 원래 칠순잔치 이런 거는 지나가고 하면 못 써. 미리 생일잔치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 도움받은 팁이니까 인사하는 거 괜찮아. 누나한테는 이 누나를 5만원 줬다. 그 누나는 만원밖에 안 되잖아. 이 누나 조금 세게 인세. 누나 2만원 줬어? 그 2만원보다 5만원이 많잖아. 5만원 섹시하게 해줄게. 음악은 더 세게 크게 해. 세게 해서 엔딩을 해줘. 왜? 너 지웠어? 아니 돈이 더 나올 건데 거기서 끊어지게 만드냐. 아 진짜 됐어 됐어. 자 그 집 앞 그리고 옥경이 먼저 옥경이 먼저 출발해주세요. 자 옥경이 남자에서 반키 내려주세요. 디스코 5번 넣고 테퍼 조금만 10만 감아주세요. 노래 갑니다. 옥경이 먼저 한다 그랬죠? 옥경이 신청하신 분 그래요. 건강하시고 사업은 장하시고 애기가 4명씩에 있는데 나는 지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렇게 많이 나면은 애기 키우느냐고 세상 사람들 재미를 못 느껴요. 애들 키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부부가 행복하게 하늘 여행 다니시면서 짝짓기도 자제하시고 애도 좀 생각해서 놔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거 뒤진다 이제 그만 나. 형수가 얼마나 힘들겠냐 바보야. 그리고 이쪽 형님 오셨어요? 형님이세요? 모르시는 사이세요?
얼굴이 이쁘니까 남자가 벌써 꼬이잖아 벌써. 저희 팀은요 여자분들이 많이 오셔요. 어 그래요. 자 노래 갑니다. 옥경이 갑니다. 차리엇 다가리스의 경례. 박수 코러스 빼주시고 박수. 아 정말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1980년 초반에 유명한 노래죠. 나는 최고의 가수 태진아 씨의 노래입니다. 옥경이 사랑하는 부인의 노래죠. 시간 걸리하네 마주앉은 당신 언제나 어디선가 고향을 보러 이름을 들어봐도 이전은 디스코로 잃어버린 이야기가 괴롭하지 않네요.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헬라가 최고라 어디서 무슨 말은 사랑은 주고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자
앵콜이라도 해주고 박수라도 쳐주면 손바닥이 충기 나냐? 나 잘했다 박수 세 번 시작. 분위기 좋잖아. 나 잘했다 그런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소원이에요. 나 잘했다 시작. 그래 니네는 밥 안 먹고 나왔니? 저 형은 끝까지 저 버티고 있네. 형 이제 지금부터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일로 와 이제. 형 일로 와. 왜냐면 객석에 사람이 있어야지 공연할 맛이 나. 오케이? 저 다른 분들은 안 앉아도 돼. 형하고 형수만 앉으면 그림 될 것 같아. 여러분 저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보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오셨네요. 옳지 그래요. 야, 어우 이 형은 건드기 없어 건달 같다. 야, 형님 반갑습니다. 예, 예. 형님 어디서 오셨어요? 집구석이 어디세요? 안산? 시부라 우리 동네에서 왔네 이제 보니까. 나도 안산 시화가 우리 집이잖아요. 시화. 형수는 어디서 오셨어요? 한지구석이세요? 아 밤에 한 입을 덮고 주무세요? 형 장가 잘 갔다. 나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 형수가 인물이 제일 낫네. 아니야. 형은 형 원래 지들이 안경이라지. 내가 볼 때는 야 우리 집사람 여보 손 한번 들어봐. 이것도 두식 들고 헷갈려 죽겠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저 오늘 축하식에 가실 거예요. 네. 생각 좀, 그럼 만 원만 줘라. 그래, 가도 상관없어. 그럼 형수가 만 원만 줘. 왜냐하면은, 나도 어저께 이렇게 하다가 가가지고 나 뒤져버린 줄 알았네, 진짜. 어제 두 명이나 죽었잖아. 형이 줄 거야? 그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내가 보니까 이 형이 아파트 괜찮은데 사네. 76평에 산다네. 아, 박수 한번 주셔. 그래. 아유, 고마워, 형님. 형 준 김에 만 원만 더 주러 가나, 들어가게. 아, 기름 넣어야 돼. 빈민처럼 괜히 건드린 것 같아. 그리고요, 저 분위기 괜찮지요? 지금부터 이제 공연 시작할 거예요. 저희들이 공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지금까지 삐끼를 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어저께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네. 동부화재에다가 여기에서 구경하시다가 혹시 더위를 먹거나 다치시면은 보험금이 1억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뒤에 서 있다가 차가 지나가다 다치면 갯불도 없습니다.
꽃은병이 왔으면 드릴게요. 그리고 기왕이면 다홍치마 하고 나오셔서 사랑을 주시면 고맙고요. 사실 저희들은 여기 공연을 하는 게 이제 12일까지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즐겁게 모셔드리려고 우리 각설이 현재 7인방이에요. 7인방이 열심히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저녁 공연이 뭔가 보여드리는데 그냥 보시지 마시라고 호박엿 있어요. 호박엿. 다른 거 안 해. 누룽지는 내일 옵니다. 호박엿 하나에 3천원, 두 개 5천원이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사랑의 의미로, 사랑의 증표로 하나씩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공연자 제가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천년 중에 하나 넣어주시고요. 호박엿 한 바퀴만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오가피라고 혹시 아세요? 오가피? 약방의 감초죠. 오가피 정말 몸에 좋은 오가피 그리고 초롱이를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지기 음악 하나 주시고 조그맣게 주시고 우리 뭉실이가 여러분께 사랑의 증표로 호박을 세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3천원, 두 개 5천원. 여러분 건강도 조금 신경 쓰면서 설탕보다는 호박엿이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당이 있으신 분들도 요거 드시면 괜찮아요. 사랑을 주시고 손 들어주시면 우리 몽실이 합니다. 방언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뭔 일이시죠? 맞지? 자 노래 부를게요. 올려주세요. 아이쇼! 연습이야. 난타 여기는 되네. 어쩐지 모지방들이 이쁘네. 근데 여기는 전부 물이 고장났나며. 이쪽에 한번 해봐. 자 난타 이 새끼들 말 잘 듣네. 이제 지구성이 돼가요. 자 음악 갑시다. 제발 뮤직 가자. 큐 뭐야 또 음악이 안 나오냐. 큐 했는데 뭐냐. 야 헐레버 제대로 해줘. 이거 자 저희들 이제 신나게 북장검 치면서 전화 공격
야간 공연 불쇼, 화이어 댄스 날이죠. 촛불쇼, 악어쇼, 뱀쇼, 스트립쇼까지 여러분께 모든 공연을 아낌없이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난타 공연! 풀어 가자! 자, 몰려! 아까도 음악을 틀었는데요. 엔딩이 이상하게 끝나가지고요. 나 담배한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 새끼 나보다 더 이상한 걸 틀었어요. 근데 음악이라는 게 엔딩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뭐 마이크가 하이가 세. 마이크 하이 좀 내려주세요. 노래를 정말 못 아시는 분이 노래방에 갔어요. 근데 앞에는 엉망진창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짠! 짠! 제수를 이쁘게 인사 짜가지고 그 박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앞에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유정의 미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박수 세 번 시작. 아, 직구 소들이죠. 아무 살만 하잖아요. 근데 박수 안 치신 분들은 아직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네요. 그래서 마무리를 멋있게 하라고 이미 한 거니까. 야, 시끄럽지 힘들죠? 예. 네. 뭐 이거 해도 뭐 사람들은 별로 안 오는 것 같아. 한번 더 오자. 그래도 우리 초대 우리 출연진이 나왔는데 뭐 템포 조금 빨리 해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같이 음악이 신난다고 생각하실 때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시고, 아니,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있잖아요. 원래 가수가 노래를 할 때, 가수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카메라가 가리잖아요. 카메라 지금 세대가 있으니까, 옆에서 치는 건 괜찮으니까 여기서 치세요. 오케이? 형 삐졌어? 형만 나와 허락해 줄게. 안 삐졌었어? 이 새끼 색 되게 좋네, 이제 보니까. 형수 어떻게 데리고 사냐? 나 같은 속 터져 죽는다 진짜. 형 그래도 괜찮아. 내가 형수하고 잘 아니까 그래. 어저께 나하고 저 커피 한잔 먹었잖아. 근데 형수부가 이 뭐 공장 문이 닫았다고? 어. 아 그랬구나.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당황했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형이 에어폰 나와서 나랑 무용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자 하나 더 됐어요. 자 시끄도 힘들지만 자 난타 한번 더 갑시다. 얼차만 뮤직 가자 큐. 어떤 거 누가 놀았어?
아, 이쪽 걸로 틀었어요? 어, 그래요? 그게 왜냐 우리 식구들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렇지 코라스로 넣어주시고 아, 지금 CD 들어왔어요? 어, 오케이 자 한 번 더 갑니다 선발 음악 들어보세요 잠깐만 이거야 이거 이거야 자 음악 스톱 누르고 스톱 누르고 자 갑니다 선발 정우주로 박수 한번 지르고 가겠습니다 헤이 Attention! 왜냐면 이 새끼들 고생했잖아요. 자 끝났다 함성 박수. 이제 시끄럽게 살살 돌아가요. 나 이제 숨차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특별히 오늘 예고치 없이 우리 찾아온 저희들의 절친한 동료죠. 우리 대한민국 뭐 품바가 한 800명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약방의 함초로 소문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오가피라고 치면은 아주 공연물이 멋진 공연이 나와서 여러분께 자 원맨션을 비롯해서. 아, 대한민국 배의 부두소리를 비롯해서 비행기 소리를 비롯해서 뭐다른 거 없는 제군 대한민국 최고의 제주군